그 마구에 대한 개념을 천문학적 관점에서 연구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신앙의 근원은 하늘이고 하늘에는 별이 떠 있기 때문에 전 세계 그 어떤 종교도 하늘의 태양과 달과 별에서 벗어나는 신의 개념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마구도 천문학과 관련이 있는 것이라는 가정하에 이런 것들을 연구를 했는데요. 지금 보이는 저 석상은 그 마구상이죠? 근데 마구를 보통 우리가 얘기할 때 한국의 전통신앙으로 많이 얘기한대요. 사실 유라시아에 널려 있습니다. 한국만 믿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저는 그게 한국의 신앙이 유럽에 퍼졌다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왜냐, 그 기원은 알 수 없기 때문에. 하지만 제가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건 하나는 뭐냐, 유라시아에 공통적으로 있었다. 그거는 정확하게 객관적인 사실이라고 봅니다. 자, 유라시아의 마고, 그래서 유라시아에 과연 마고가 있느냐 하는 건데 진짜 있습니다. 여기 이렇게 마꼬시, 러시아 말입니다. 마꼬에 시가 붙었어요. 이 시는요 원래 예쁘게 얘기할 때입니다. 마고의 대표적인 게 이거예요. 여러분 이거 아시죠? 마트리오시카. 이거 마고신이에요. 대부분 사람들이 모릅니다. 마트리오시카는 지금으로부터 약 200년 전에 러시아 사람들이 만든 거예요. 일본에 가서 일본의 그 다루마상을 보고서 아, 요거 우리나라 전통신앙과 결합해서 재밌는 공예품을 만들 수 있겠다 해서 만들어진 게 마트리오시카입니다. 그래서 마트리오시카라는 거는 원래 러시아 여자의 이름이 마트리오나에서 온 거예요. 마트리오나인데 시카가 붙으면 뭐가 되냐, 좀 애칭으로 쓰는 거예요. 할머니가 아니라 할매 이런 식으로 하듯이. 그래서 제 러시아 친구들이 저를 부를 때 정민이라 부르지 않고 정민시카라 불러요. 시카 이런 식으로. 그래서 마꼬시 시는요 애칭입니다.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일종의 할매 정도예요. 마꼬 할매, 마꼬시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마고라 이름을 그냥 쓰잖아요. 근데 단순히 이게 발음만 그러면 같은 거냐, 우연의 일치로? 아닙니다. 마꼬시의 신이 하는 역할은, 제가 앞에 조금 러시아 말로 썼는데 조금 보면요 뭐라 써 있는 거냐면, 여기에 드레브니에, 그러니까 옛날 고대 슬라브 민족에게 있어서 페론이라는 남성신에 대응한 동등한 적에게 여성신으로서 주로 했던 일은 뭐냐, 출산과 옷감을 짜는 신이다 라고 써놨어요. 마꼬신의 역할은 뭡니까? 똑같죠? 똑같아요. 그거를 마꼬시라고 한다. 우리는 마고라고 한다라고. 진짜 그림도 이렇게 일이 나옵니다. 마고를 묘사할 때는 아이를 들고 있는 여인, 출산하는 여인 옆에서 그 산모의 고통을 덜어주면서 아기를 낳아주는, 이게 도와주는 신으로 나와요. 그리고 당연히 옷감에서 이렇게 실을 뽑는 여신으로 마꼬시죠. 그래서 우리나라에 있는 이 이상한 머리 모양은 러시아에도 마꼬시 머리 모양에 있지요. 브리아트 샤먼의 머리 모양에도 당연히 있습니다. 야쿠티아. 왜냐? 샤먼이었고. 물론 샤먼이기도 하지만 하늘의 별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제가 나중에 보여드릴 건데. 그래서 이렇게 노르웨이, 덴마크, 스웨덴 그쪽에도 마꼬시 신앙이 있는데 거기서는 마꼬시라 부르지 않고 노른이라 불러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출산을 관장하고 이렇게 세 명의 여인이 실을 뽑는 거로 묘사합니다. 우리나라는 삼신할머니라고도 얘기하고 마고라고도 얘기하잖아요. 그거 왜 그렇습니까? 똑같은 이야기. 그래서 이게 나중에 성부산자 성신의 삼위일체 사상 기독에 영향을 끼칩니다. 오늘 이것까지 시간 얘기를 내면 너무 시간 걸리니까 생략하고요. 우리나라 이렇게 있죠. 통과할게요. 자, 마고에 대한 기록은요 부도지가 제일 먼저 있습니다. 한당국에 마고 얘기 안 나와요. 하지만 12황국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삼국사기에는 아예 언급이 없습니다. 어쨌든 우리나라는 이 정도의 문헌적 기록은 남아있어요. 자, 여기 제가 갖고 온 책입니다. 요거는 카자흐스탄에 사는 부족인 케레이족의 족보. 십자가 문양 나오죠? 이거 하늘을 나는 까마귀의 모양입니다. 이게 우리 케레이족의 상징이에요. 이 문양이 나중에 기독교의 십자가 영향을 끼칩니다. 여기 나와있어요. 자, 케레이족보에 보면 무엇이 제일 처음에 나오느냐? 이런 식으로 영토지도가 나와요. 이거 어디서 많이 봤죠? 이거 한당국이랑. 이런 지도가 족보 첫 장에 나와요. 이거 야사일 것 같습니까? 나제르바이프 대통령의 대통령 칙령으로 만들어진 국정역사 교과서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야사라는 등 가짜라는 등 말하는 것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중앙아시아에서는 정부 차원에서 인정을 하고 국가 차원에서 그것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은 확실합니다. 여기 보이죠? 자, 이게 바로 그 증거라는 겁니다. 다음 페이지요. 그래서 최초의 발원지로부터 이렇게 흩어져 나갔다라고 외국 책에 나옵니다. 너무 우리는 책을 좁게 바라보고 있어요. 왜 우리는 참고 문헌이 고작 중국밖에 안 됩니까? 주변 민족 책을 보면 안 됩니까? 다 나와 있는데. 제가 더 재밌는 것도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이게 뭐냐면요, 중앙아시아 카자흐스탄 교과서에 나오는 민족의 발원지입니다. 파미리에서 시작됐는데 그들을 삭족이라 불렀다예요. 한당국의 12왕국은 파니르산의 색족이죠? 파니르산의 색족하고 파미르의 삭족은 무슨 관계일까요? 동족입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소위 스키타이입니다. 스키타이가 우리가 얘기하는 고조선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동쪽으로 한 사람은 한국이 된 거고 서쪽으로 한 사람은 카자흐인이 된 거예요. 물론 헝가리라든가 불가리아 이런 사람들도 물론 여기 포함됩니다만. 그래서 여기 써있죠. 그래서 보그다 오리아스의 보그다산에서 왔다는 겁니다. 우르무치 옆에 있는 큰 성산이에요. 여기에 천지라는 연못도 있습니다. 버그다라는 말은 뭐냐면요, 위구르어로 술록이라는 말입니다. 이거 잘 기억해 두십시오. 계속 나올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해서 예니세이강 저쪽 북쪽 타이가 지대를 가면요,
이런 모양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암각화에서. 저게 뭘까요? 술록의 왕을 표현한 겁니다. 술록의 뿔을 머리에 쓴 왕. 물론 종교적 지도자예요. 다음 페이지요. 자, 이거는 제임스 처치어드라는 사람이 위구르에 가서 위구르의 고대 역사를 연구했더니 위구르 제국이 저렇게 거대했었다라는 것을 찾아낸 책의 일부를 제가 캡처한 겁니다. 다음 페이지요. 요거는 러시아에서 러시아 고대사에 나오는 벨리카야 타타리아, 대타타르 제국에 대한 고대사의 역사예요. 유라시아의 거대한 제국이 있었답니다. 이게 뭐냐면은 삐에르비 채널, 일본 채널을 위해서 우리나라 치면 KBS 국영방송입니다. 국영방송의 푸친 대통령이 와서 러시아의 고대사를 보면서 지도를 보고 역사학자들과 이야기하는 내용. 그렇죠? 앞서부터 자기가 얘기했죠. 우리는 인정하지 않지만 외국에서는 우리 유라시아의 어떤 고대 샤먼 제국이 있었다고 하는 지역에 대통령조차도 그걸 인정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몰라도 적어도 주변 사람들.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 사람들 제발 전 장자라든지 정통을 계속했다 말 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 여기는 정부 차원의 사실, 인간 차원. 연구의 진행과 수준이 너무 차이가 납니다. 우리는 지금도 이게 진척이 안 되고 여전히 한국 문헌, 중국 문헌에 안에서 뱅뱅 돌고 있지만 이미 저 사람들은 국가적인 전폭 지원을 받아서 전 세계 문헌과 유적을 탐사를 찾아나가고 엄청 앞서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 그래서 요거와 닮아 있지 않습니까? 이게 한국인 개인의 의견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물론 베꼈다는 얘기도 합니다. 베꼈겠죠. 필사 본인이. 근데 이 세상에 그렇게 안 베낀 역사책이 어디? 그렇죠. 즉 이거는 상상의 산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 미국, 헝가리, 카자흐스탄, 키르기스탄, 러시아, 미국 여러 학자들이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이게 가짜라고. 우리는 도대체 왜 외국 책을 안 보는 겁니까? 근데 이러한 분포는 알타이계 어족의 분포와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갖고 물론 12 황국은 알타이인만의 국이다. 인도 유럽 어족 같이 있습니다. 어쨌든 연방 정권이었다는 것은 확실하고 이 12 황국은 한국인만의 국가는 아니었습니다. 한국인도 그 중에 한 일원이었다. 주도를 하지도 않았습니다. 왜냐? 원탁에 앉아서 동등하게 살아. 나와 몽골족, 카자흐인 모든 민족은 동일하다는 전제조건 하에 오늘날의 유네인 연합과 통치체계가 있어서 그러한 통치체계를 바탕으로 해서 이 유라시아에 어떻게 살 것인가를 결정하고 살아서 연방국에서 저의 역사적 관점은 민족 범 알타이적 해석. 그래서 우리는 백이민족이라는 얘기를 하는데 우리는 백색 옷을 왜 입었을까요? 흰색을 사랑해서요? 흰색을 숭상해서? 그건 전 너무 낭만적이라고 해석합니다.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좀 더 현실적인 이유가 있었다. 이런 얘기 나오죠. 여기 백부인 모습 나오죠. 피부가 밝고 뺨은 넓고 어쩌고 저쩌고. 자, 카작책을 보죠. 카작책에 파미르에 살았다는 삭이라는 족. 아까 앞쪽 환단고기 내용은 뭡니까? 파미르에 살았다는 색족의 얘기입니다. 보시면 똑같이 적색, 백색, 청색, 황색을 적부인, 백부인, 남부인, 황부인은 다 나옵니다. 백색은 뭘 했습니까? 종교를 했죠. 종교 계급이 백색 옷을 입고 우리가 백색이 아름다워서 입었다기보다는 아마 한민족을 구성한 상당수의 민족은 종교 계급과 관련이 아마 샤먼이라든가 제사장 그랬기 때문에 백색 옷을 입은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왜냐? 그래야 스키타이, 즉 색족과 한단고기의 색족은 동족이라는 것을 찾아낼 수 있다. 그래서 이거 보십시오. 유럽에서도 종교 행사할 때는 백색 옷 입어요. 백색 옷을 입는 건 한민족만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종교를 거행할 때 입는 옷이 백색 옷이에요. 후에 그게 우리 민족의 정체성을 나타내 색깔로 오기는 했지만은 원래 기원으로 간다면 그건 종교 계급에 대한 보십시오. 백색 옷 입. 저 사람이 한국인입니까? 아니, 앞에 거는 스웨덴, 지금은 사하족이에요. 야쿠. 여기도 막 바이카로스의 부리아트족. 종교 행사를 할 땐 흰색 옷을. 그다음 투르크. 마찬가지. 종교 계급이 그 전통이 우리에게 지금 이어져 온 거고 백이민족이라 불리게 된 계기가 된 거라고. 자,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듯이 한단고기에 보면은 그 백부인의 형태가 어떻죠? 머리는 하얗고 피부는 하얗고 이런 식이 뭐죠? 그 모습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중국의 영화가 백발마녀죠. 그리고 우리가 여기 젊은 애들 보면은 그 왕자 게임에 보면은 그 타가리안의 후손 어쩌고 저쩌고 나온 애들. 백발의 여인, 산에 살았던 종이 사람들에 대한 그래서 엘프족에 대한 이야기도 마찬가지. 그 이야기는 파미르에 살았던 백색 머리카락을 가진 종교 계급에 대한 이야기가 신화화돼서 영화로 보기 실제로 존재하고 전 이거 연구하려고요. 저 파미르서부터 해서 알타이가 다 가봤습니다. 세 달 동안. 이번에 최근에 제가 3일 전에 돌아왔어요. 그래서 인터뷰도 따고 문헌도 찾고 다 해서 왔어요. 그 후손들도 찾아냈어요. 있었어요. 지금은 혼혈돼서. 근데 이 사람들은 눈에 녹색 눈을 가지고 있었어요. 홍산에 보니까 그 여인상에 보면 눈이 녹색이더라고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 끝부분에 나올 거. 자, 술록의 지도자, 샤먼, 북극성의 지도자. 제가 아까 술록이라는 거 꼭 외우시라고 했죠? 이 파미르에서 북쪽으로 이동했다고 하는데 탱그리 전설에는 이걸 뭐라 얘기냐면요. 옛날 때 홍수가 있었답니다. 홍수와서 인류가 전멸을 당했는데 그 당시에 대부분 전멸을 당할 때 생존자들이 파미르고원으로 탈출을 해갖고 홍수 이전의 문명을 많이 그리고 홍수가 끝나고 물이 빠졌을 때 물이 빠진 루트를 따라서 인류가 동서남북으로 흩어졌다고 합니다. 부도지랑 비슷하게 이야기가 전개되죠. 그래서 저 얘기가 나와요. 그런데 술록관은요 한국인만 쓴 게 아니라 보다시피 켈트족도 쓰고 있습니다. 신라의 왕관도 술록관이에요. 신라의 왕관은 무슨 지도자였을까요?
종교적 지도자였어요. 불관을 쓰면요 무사입니다. 무사 주 정치적 지도자예요. 그래서 신라의 정치적 혈통성과 정통성이 어디서 왔는지가 여기서 나타나지. 이 사람들은 종교 계급이었고요. 파미르에서 바이칼로 호수를 해서 한반도로 내려온 지배 계급의 후손이라는 게 왕관을 통해서 묘사됩니다. 술록의 왕이라는 거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보고드산을 중심으로 반시계 방향으로 돌면서 유목을 하다가 이후에는 사양산을 중심으로 반시계 방향을 돌면서 유목을 했습니다. 왠 줄 아십니까? 북극성을 중심으로 별이 반시계 방향으로 천선민족은 별로부터 기운을 받아서 태어났기 때문에 자기 별에 해당하는 자기의 기운에 해당하는 별이 움직이는 방향에 맞춰서 그대로 반시계 방향으로 돌면서 유목생활을 한 거예요. 거기엔 두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사막이 있고 산이 있고 뭐 평지가 있고 살기 좋은 데와 나쁜 데가 여러 지역에 분포가 돼요. 이 지역에 그냥 살라고 하면 전쟁이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 유라시아 초원에 있었던 이 부족들은 쿠릴타이라는 우리 시골에 있는 화백제도라는 그런 회의를 이용해가지고 로테이션으로 유목지를 결정을 해줬어요. 그러니까 사막에 산 사람은 평지로, 평지에 산 사람은 사막으로 이런 식으로. 그래야 전쟁이 안 나요. 그리고 어려운 데 간 사람들은 다른 좋은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먹을 것도 갖다 주고 도와줬어요. 왜? 그래야 다음번에 내가 어려운 데 갔을 때 도움을 받아. 이러한 논리를 한 거고 이거 말을 안 들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뭐라고 그래요? 하늘의 뜻이라고 쓴 거예요. 하늘의 별을 봐라. 니들 천선이라고 얘기했잖아. 하늘의 별들이 북극성을 중심으로 반시계 방향으로 도는데 천선인 그대들이 이 말을 안 따른다면 어떻게 천선이라 할 수 있겠냐 하니까 따라야지. 그러면서 종교적 원리, 즉 천문의 원리가 종교적 교리화가 되고 이게 생활로 침투해서 사회 제도가 만들어진 겁니다. 그런데 보시면은 이 사슴관이 쓰는 양식은 실크로를 따라서 동서양으로 넓게 분포하는데 이렇게 한반도라던가 바이칼에서는 머리에 쓰는 관의 형태로 나타나는데 서쪽 메소포타미아의 유태인들에서 이걸 촛대로 씁니다. 보시면 그렇죠? 자, 그렇다면은 동쪽과 서쪽은 왕관과 촛대를 쓰면 중간 지역은 뭐를 쓸까요? 촛대를 머리에 씁니다. 이렇게 되는 문화의 변천사가 보이십니다. 술록의 뿔은요 나무를 상징함과 동시에 뿔을 상징합니다. 이거는 그래서 미국 영화나 샤머니에서 많이 나오는 술록의 형상입니다. 뿔을 항상 나뭇가지로 묘사해요. 그래서 왕관으로 묘사도 하게 하지만 나무로도 묘사를 동시에 합니다. 동시에. 그래서 나무로 묘사하다 보니까 불타는 나무를 묘사하기 위해서 기독교 불교 불타는 떨기나무 나오죠. 원래 샤먼들도 동쪽에서 태양이 떠오를 때 나무 목자의 동력 뭐지? 날일자 붙은 동력동 한자처럼 딱 태양이 붙어서 나무로부터 불빛이 쫙 뻗으면서 불이 붙은 형상처럼 보일 때가 기도하는 시간. 모세가 신탁을 받을 때도 똑같이 하죠. 샤머니즘이요. 어쨌든 간에 그래서 불붙은 나무를 형상화한 게 나중에 좀 더 문명화돼서 나온 게 촛대예요. 서쪽에서는 주로 생명의 나무, 불타는 나무를 하다 보니까 촛대로 발전하기 시작하면서 종교 재례식에 쓰인 거고 한국의 같은 경우는 이걸 나무, 생명의 나무로서 묘사를 하다 보니까 불타는 나무를 묘사해야 되는데 촛대를 머리에 쓰면 촛농 떨어지고 왕으로서 가오가 안 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황금을 쓴 거예요. 황금으로 나무의 형상을 만들면 바로 불타는 나무 형 또는 불타는 술록불이 되는 그러므로써 그걸 끼므로써 나는 술록의 왕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것이 지배자라는 건데 술록의 거주지는 북쪽입니다. 나중에 천문에서 나올 거예요. 그때 설명하겠습니다. 통과요. 그래서 술록을 지배계급의 상징으로 쓰는 것은 항민족뿐만이 아니에요. 보십시오. 여기 당나라. 당나라 중국인 아닙니다. 우리 자꾸 삼국통일 얘기할 때 신라가 배신을 하고 중국에 붙어서 민족을 배신했다는데 전혀 배신한 적 없어요. 신라 가야 당나라는 투르크계고요. 고구려 백제는 몽골 계통의 언어를 썼던 사람. 끼리끼리 뭉친 거 맞습니다. 신라랑 가야는 좀 달랐어요. 완전히 다르진 않습니다. 비슷비슷한데 언어적으로나 문화적으로 약간의 차이가 있었어요. 우리가 경상도 전라도식으로 같은 한민족이지만 다르듯이 약간의 차이가 있었어요. 그게 결국은 끼리끼리 뭉치는 원인이 됐는데 실질적으로 왕조의 비석의 양식을 봐도 신라 당나라는 똑같죠. 그리고 위구르 제국도 똑같죠. 다 지금 투르크입니다. 쿨트군 비석, 돌굴 제국의 비문도 똑같죠. 유태인들 똑같죠. 같은 계통. 이 사람들이 실크로드를 따라서 쭉 있었던 종교 계급 사람들의 종교 계급이 만든 국가의 지배자는 저러한 무덤 양식을 갖고 고구려 백제는 저렇게 하지 않아. 왜냐? 걔네들은 정치적 그 지배의 혈통이 무사 계급에서 걔들은 불을 씁니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몽골, 중국, 카자흐스탄, 몽골, 우크라이나도 빠져있는데 우크라이나까지 한국 해갖고 실크로드를 따라서 광범위하게 이러한 양식의 비석이 나타난다는 거. 근데 공교롭게도 몽골족은 이걸 안 투르크인들이 몽골 땅 안에 투르크인들이 건국했던 나라들의 왕들의 비석에선 이게 나타나지만은 몽골의 하르족이 건설했던 몽골 제국에선 이런 비석의 양식이 안 나타나요. 왜냐? 혈통적으로 지배계급의 기원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나라 비석 밑에 보면 거북이 깔죠? 그거 왜 깝니까? 보통 제가 강단사학과 책 어떤 논문 본 거에서는
그 가야를 신라가 가야를 멸망시키고 가야의 상징이었던 그 가야를 정복했다는 걸 기념하기 위해서 했다는데 그건 조선시대 때 왜 하는 거? 조선시대 때 가야를 정복. 거북이는요 지구를 상징합니다. 고대인들은 자신들이 살고 있는 땅이 거북이 등판이라고 생각했어요. 물론 은하수도 거북이라고 얘기해요. 두 가지를 얘기하는데 그래서 거북이의 비석을 세운다는 거냐 지상의 지배자라는 소리예요. 예.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위구르 제국에도 나오는 건데 언제 위구르 제국이 가야를 정복한 적이 있나요? 전혀 상관없는 얘기예요. 이건 샤머니즘의 세계에 대한 그 우주관이 반영이 된 문화입니다. 그래서 마고 이제 나오죠. 여기 뭐 사슴이 나옵니다. 술록이에요, 술록. 그럼 왜 사슴으로 그런지 아십니까? 남쪽엔 술록이 안 사니 비슷한 걸로 대체해야죠. 꽁 대신 닭이. 여기 보면 캐리족의 상징은 까마귀입니다. 우리나라 지금 까마귀 씁니까? 안 써요. 왜? 별로 없으니까. 이렇게 진짜 우리나라 말로 뭘 씁니까? 닭을 쓰죠. 부적 쓸 때 뭐 합니까? 닭 피를 쓰지 않습니까? 왜요? 남방 농경지대는 닭이 흔하니 닭의 피를 쓰는 거예요. 즉 조류를 쓰는 겁니다. 조 어떤 샤머니즘의 문화가 어떤 원리로부터 이동을 하면은 바뀐 자연 상태에 맞춰서 재료가 변천해가는 하지만 근본은 뭡니까? 새. 왜 새입니까?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메신저니 그래서 서양도 마찬가지로 여기 보면은 왕이 흰 사슴한테 무릎을 꿇고 그 충성을 맹세하는 게 나와요. 물론 이건 흰 사슴으로 묘사했지만 사실은 사슴관을 쓴 샤머니 종교 지도자에게 옛날 바티칸이 천주교가 유럽을 정복하기 이전에는 샤머니 왕의 권위를 인정해줘. 우리나라의 백록담. 왜 힐백자에 사슴록자가 들어가 있죠? 저기 저 진짜 가서 현지인한테 물어봤더니 예전에 한라산에는 하얀 술록이 살았대요. 그러니까 백록담 맞죠? 일본 그래서 모노노케 힘에 보면은 술록을 신으로 얘기하지 않습니까? 가미사마라고. 왜 그렇습니까? 진짜 술록이 신일까요? 절대 아니죠. 동물을 왜 신이라고 믿어요? 여기엔 다른 숨은 의미가 있습니다. 나중에 설명할게요. 그래서 스키타이들이 탔던 즉 삭족들이 탔던 말들을 보면요 머리에 이렇게 장식합니다. 이거 왜 장식했을까요? 물론 멋있으라고 한 건 맞아요. 이 사람들이 살았던 지역은요 북쪽이었습니다. 우리가 보통 기마민족이라고 얘기하죠. 근데 우리가 최초로 탔던 동물은 술록입니다. 말이 아니에요. 원래는 술록을 탔었는데 술록 서식 지역에서 인구가 증가하면서 더 이상 살 수 없으니까 짬밥이 안 되는 사람부터 밑쪽으로 내려간 사람들이 술록이 없으니까 꽁 대신 닭으로 말을 탄 거예요. 그래서 초기 스키타이들은 왕에다가 이렇게 왕이 타는 말에다가 이런 뿔 장식을 합니다. 모처럼 보이기 위해서, 술록처럼 보이기 위해서. 후기 스키타이에는 이 양식이 사라져요. 왜? 이젠 다 까먹었거든요. 필요 없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초원에서 말 타는 사람 이렇게 된 거고. 그래서 이 뿔 장식이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술록을 탔었어요. 지금도 가면은 술록 타기 대회도 있고 여러 가지를 합니다. 이 사람들의 가문에 어떤 문양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전 세계 공통적으로 발견됩니다. 이건 동서양을 떠나서 아메리카 지역까지 발견되는데 초생달과 금 굉장히 중요합니다. 천문학적으로. 초생달과 금성은 거기에 해당하는 우리나라의 속담이 있습니다. 바로 토끼 같은 마누라, 떡두꺼비 같은 토끼 같은 마누라, 초생달, 떡두꺼비 같은 아들, 금성이에요. 물론 달 속에 금성이 있다고 하죠.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해를 품은 달이 임신을 한. 달과 태양이 겹쳐서 일식이 발생하면 그걸 합궁이라고 봤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하늘에서 신들이 섹스를 한다. 그리고 나서 태양이 지나가고 나면은 금성이 태양에 가까이 돌잖아요. 그거를 달이 잉태를 해서 아들을 낳았다고 봐. 그래서 금성은 원래 점성학적으로도 태양의 아들이라고. 그게 두꺼비를. 그래서 초생달과 금성. 그런데 아까 제가 봤던 이 마고신을 묘사를 할 때는요. 이렇게 묘사합니다. 이 그림. 초생달과 금성을 상징한 형태로 했어요. 좀 이상하죠? 다음번 그림 볼까요? 많아요. 전 세계. 무진장 많아요. 잉카 문명. 사르투스라고 해서 이거는 거기 지중해에 있었던 그 농경의 신. 프리메이슨. 이슬람. 불교. 카톨릭. 예외 없죠. 저러한 인격신이 존재했을까요? 아니요. 이거 천문이 먼저. 하늘로부터 잉태되는 천선을 상징하는. 마고는 생명창조와 매우 관계가 깊은데 이거 생명인태랑 관계가 있습니다. 신은 하늘에 존재하지만 인간화돼서 지상에 출현할 수 있다는 믿음. 그래서 그 상징으로 나온 게 몽골 깃발의 소연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흉노의 왕실의 문양이 이렇게 나오죠. 네, 그래서 뭐 크리슈나 신, 뭐 카톨릭. 요 천문현상, 초생달과 금성의 요 천문학적 현상이 이슬람, 불교, 기독교, 뭐 힌두교, 몽골 샤머니즘까지 방향이 끼친 겁니다. 왜냐? 바이칼 호수를 기점으로 다 갈라졌고. 그래서 이 마고신을 묘사할 때 우크라이나에서 이렇게 묘사합니다. 초생달과 금성, 이거 몽골 샤머니즘 하뜩이라고 해서 천을 들고 있는 모습이에요. 행운을 부르는. 그런데 성모 마리아가 똑같은 걸 들고 있네. 이거 왜 이럴까요? 왜 그럴까요? 이게 최초로 기독교가 발명했을까요? 천만의 만만 참 마고문. 그래서 십자가에다 천 걸어놓는 거 있죠? 여기서 불교, 부처님도 똑같이 하고 있네? 요거예요. 어디서 기원이 보이십니까? 마고신. 그 다음이요? 지금도 이렇게 있죠. 러시아입니다. 유대인의 상징도 마찬가지로 공작이죠. 공작이 한 번 더 눌러보세요. 공작이 몽골어로 터거스. 한국어는 퉁구서죠. 토그즈는 카자거로 숫자 9입니다. 토그즈 캐레야모는 9개의 캐레이족. 구이족 아닙니까? 그렇죠?
구이족 이코를 한민족 아닙니다. 한민족은 구이족에 속하지만 구이족이 한민족은 아니에요. 전체 중에 한 일원입니다. 어쨌든 우리도 한 일원으로서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고 이 구이족들, 터거스라는 종족은 종교를 담당했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스타벅스의 상징이 이제 어디서 나왔는지 보이시죠? 이제 보이십니까? 더 재밌는 걸 보여드릴게요. 이거 뭡니까? 야훼. 왜 그럴까요? 어떻게 된 거예요 지금? 마거서부터 야훼까지 왜 같은 패턴으로 나가기 시작해요? 이상하죠? 어디가 원류일 것 같습니다. 역사 시대 순으로 보면 다 아실 거예요. 이 문화가 바로 샤머니즘, 파미르에서부터 내려온 마고 문명의 상징물. 이 상징물을 가진 사람들이 종교계급으로서 나라를 지배했었죠, 옛날 때. 물론 지금도 합니다. 그래서 보통 마고를 묘사할 때, 신을 묘사할 때 여자로 묘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음 번은 여자예요. 이번은 남자였지만. 왜냐면은 이게 신의 이미지가 남성, 여성이 번갈아서 움직입니다. 힌두교에서도 보면 신의 이미지를 남성, 여성, 남성, 여성으로 바뀌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지구의 세차 운동으로 태양이 지그재그 움직이다 보니까 이렇게 올라갈 땐 여성, 내려갈 땐 남. 지금은 물병자리에서부터는 올라갑니다. 그래서 여성신의 시대가 열린다라고. 그래서 하는데, 그래서 런던 올림픽 때도 이렇게 불사조를 타고 내려오는 여인으로 묘사하죠. 남자로 묘사하는 여인. 북극성은요, 26,000년 주기로 다섯 개의 별이 움직입니다. 바로 작은 곰자리, 세페우스, 백조, 검은고, 용자리. 플러스 헤라클레스가 들어갈 때도 있어요. 황도 12궁이 황도 13궁이 되듯이 다섯 개의 북극성 별이 되기도 하고 여섯 개의 별. 어쨌든 이렇게 해서 돌아가는 조합이 이루어지면서 신의 이미지가 만들어지는데 지금은 곰자리에 있어요. 그래서 지금 신의 이미지는 곰입니다. 과거에는요, 북극성의 별자리가 용자리에 있었어요. 그래서 과거 신의 이름은 용신이에요. 용왕 북극성 신이. 칠성각의 곰신 북극성. 홍산 문명에서 용의 유적이 나왔다 그러죠? 왜 그럴까요? 홍산 유적이 있었던 시기에 북극성의 자리는 용자리였어요. 연결이 돼 있죠? 천문으로 움직이는. 그래서 어쨌든 간에 그래서 우리가 베가라는 별 부르는 별이 마고성이에요. 12,000년 전에는 그 별이 북극성의 자리였어요. 근데 12,000년 전에는 마고성이 있었다고 하죠. 근데 마고성에 해당하는 별은 베가에 베가 이코로 마고라는 게 지금 보이시죠? 나중에 이거 증명할게요. 넘어갈게요. 자, 옥의 궁전. 옥황상제란 말 많이 쓰죠. 왜 왕이 옥의 황제입니까? 옥의 왕이에요. 근데 마고 문명에 보면 옥으로 많이 왕을 장식을 하죠. 왜 그럴까요? 옥이 귀해서? 그럼 금도 귀한데 금으로 장식하지 못하러 옥을 했어요. 옛날 때는, 지금은 아니지만 옥은요, 북극성을 상징하는데 북극성 중에도 정확하게 백아별을 마고. 내가 왕이라는 거는 북극성으로부터 기운을 받아서, 즉 우주의 중심으로부터 인간화된 몸으로 지상에 출현한 지도자인데 나는 북극성에서 왔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백성들한테 정치적 정당성에서 옥으로 장식한, 나중에는 태양신 숭배로 바뀌니까 금장식으로 정치 권력이 이동하고. 그래서 옥의 궁전이 어디냐면 바로 북극성을 상징합니다. 예. 네. 그래서 우리가 토끼전이라는 거 보면은 용왕님을 만나게 해서 거북이를 타고 용궁을 가잖아요. 정말 바닷속에는 용궁이 있을까요? 없어요. 그런 거 없습니다. 바닷물이라는 건 은하수를 상징적으로 묘사한 거고요. 용궁이라는 게 바로 옥황. 옥의 황제가 사는 옥의 궁전이 용. 그럼 왜 용이라 붙였을까요? 그 이야기가 만들어졌을 당시에 북극성의 중심점은 용이었겠죠. 너무 간단한 대답 아니에요? 그럼 왜 거북이를 탄다고 했습니까? 은하수를 거북이 등판으로. 은하수를 타고 북극성으로. 그 얘기가 천문의 이야기가 민간의 이야기로 바뀌어서 내려온 거죠. 왜 그런지 아십니까? 박해를. 서양의 제크와 콩나무 이야기. 콩을 심었더니 나무가 하늘까지 연결되는데 타고 올라갔더니 황금이 나오다. 그게 전형적인 샤머니즘의 생명나무 아니고 나무를 타고 천성이 어려서 천국이고 거기서 황금의 알 삼조가. 그 이야기를 그냥 얘기했다가는 탄압을 받으니까 인간이. 어쨌든 그런 이야기들인데, 그래서 이렇게 은하수를 타고 만든 이야기인데 이 은하수와 태양이 지나가는 요 사이에 북극성 여기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묘사해서 만든 게 바로 제가 가져온 염주같이 생긴 겁니다. 이건 이슬람문 타스베라 불러요. 타스는 돌인데 옥돌로 인할 때 만들게. 이게 동그랗게 눈처럼 보여요. 이게 바로 우리나라에서 인터넷으로 잘못 알려진 악마의 눈이 바로 전시안. 왜 전시안인 줄 아십니까? 태양과 달은 동에서 떠서 서로 지지만 북극성은 계속 떠 있거든. 낮에 햇빛 때문에 안 보일 뿐 항상 존재해요. 즉 마고시는 북극성은 밤이나 낮이나 우리의 착한 일과 나쁜 일을 바라보고 있어서 모든 걸 쳐다본 전시안의 눈. 그래서 이게 몇 알일 것 같습니까? 108개 하면 이거 불교입니다. 33개입니다. 왜 33개인지 아십니까? 불교도 33대천대제 있어요. 33개가 상징적인 의미가 뭐냐? 이것도 뭐 악마의 숫자 뭐 33 그런 뭐 이런 거 아니고요. 그건 역전보입니다. 은하수에 있는 별자리의 숫자가 33개입니다. 그래서 은하수의 별자리, 즉 천국의 계단을 33개로 올라가면 북극성, 즉 천상에 다다랄 수. 그래서 이거를 돌리면서 알라신을 만나기 위해 하죠. 이건 더 깁니다. 몇 개일까요? 우리 3조화죠. 3수문화. 33 곱하기 3, 99개입니다. 샤머니즘에서 얘기하는 99, 물론 99, 81 여기 있지 않습니까? 왜 이슬람이 이런 걸 갖고 있죠? 샤머니 그런 거. 그래서
오즈의 마법사 많이 보셨죠? 에메랄드 캐슬. 이거 일본도 우라시마코 전설이에요. 우리나라 토끼 이런 거 보면 다 옥황을 만나러 가요. 옥의 왕. 옥이 무슨 색깔입니까? 흑피옥 얘기하지 마세요. 일반적으로 우리는 청색입니다. 에메랄드 색깔 뭐예요 아까? 청색이죠. 왼쪽에 있는 파로의 죽은 왕을 생명을 불어넣어서 살린 데는 에메랄드 타블렛입니다. 오른쪽 감랑석이에요. 지금 여기 공통점이 보이십니까? 청색이에요. 청색은 무엇을 상징하는지 아십니까? 베가별을 마고 콕탱그리 푸른 늑대 북극성으로부터 내려온 주로 여기서 북극성이 아니라 주로 어디입니까? 베가성으로 왜냐? 베가시대가 황금시대에서 살기 좋았다 그래요. 저는 증명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그랬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황금시대에 살았던 그 북극성의 기운을 받아 태어난 천손이라는 그래서 홍산도 당연히 옥을 써야 북극성의 기운을 증명 예수님이 어느 나무 밑에서 기도하셨어요? 감람나무 아닙니까? 요 돌 뭐예요? 감랑석 왜 그렇죠? 왜 이런 일들이 발생하죠? 북극성신이 그렇죠? 다음번요. 마고란 이름은 그래서 아까 마고시라에서 러시아에 있다고 했죠? 그것뿐만 아니라 여러 나라에 존재합니다. 사산조 페르시아에서 마그라 불렀고 메디아에서 마기. 이 마기가 이 미음이 순경음 비읍발에서 미음이 이응화되는 게 있어요. 몽골에서도 아빠가 아니라 아와 이렇게 변합니다. 그래서 마기가 와끼로 되고 와끼가 외가 돼서 이제 배가로 이건 진짜로 이건 제 개인적 학설이 아니에요. 여기는 진짜입니다. 서양에서 와끼라는 거는 베가베를 말하는 거예요. 하지만은 서양에서는 그걸 베가라고 합니다. 근데 이 베가는 비교 음락적으로 그 기운을 따져가면 마고랑 같은 별, 마고별. 그리고 마고는 연금술에서 감람석을 사. 아까 보여드렸죠? 감람석의 마고, 푸른 별입니다. 그래서 마고를 상징할 때, 즉 마고시라는 이런 여성신을 얘기할 때는 항상 푸른색이 나고 초원이 푸른색이라서 그것보다도 우주적 의미가 더 다음번이요. 그래서 이렇게 2만 6천 년 주기로 북극성에 이렇게 이동하는 원리, 그 원리로 이렇게 도는 거예요. 아까 제가 이미 설명했죠? 옛날 때 대홍수 때 살아남은 인류는 보그드산, 신장 위구르 자치구 있는 산을 중심으로 돌다가 다음번이요. 인구가 팽창한 이후에는 바이칼호수 옆에 있는 사얀산을 중심으로 돌기 시작해요.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 아까 술록을 얘기했죠? 자, 그렇다면 마고와 술록이 무슨 관계가 이제 접합을 시켜야 돼요. 신라의 왕은 술록의 왕이랬잖아요. 뭐가 중요하냐? 지구는 23.5도 기울었죠? 북쪽이, 북이 몇 도일까요? 정확한 북쪽. 지구가 똑바로 있었다면 정확한 북쪽은 여기였을 겁니다. 북극. 그런데 안타깝게도 지구는 23.5도 기울어 있어요. 그건 진짜 북쪽은 몇 도일까요? 이거 수학문, 산수 문제입니다. 그렇죠. 북이 90도 빼기 23.5도예요. 바로 북이 66.666 숫자. 악마의 숫자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도는데 이 가운데 점을 볼 수 있는 데가 바로 북이 66.6도라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오늘 시간이 없어서 제가 이것까지 설명을 못하는데 통과할게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백조자리서부터 배가, 즉 마고성까지의 기간을 황금의 시대라고 고대인들은 불렀고 거기서부터 해가지고 배가 그 다음에 용자리까지의 오는 기간을 은의 시대라고 불렀고 그 다음에 용자리서부터 곰자리까지 온 시대를 동의 시대 그리고 곰자리서부터 지금 우리가 산 이 시대를 철의 시대라고 불러요. 금, 은, 동, 철이에요. 고구려의 건국연도가 다물안이니까 우리나라에서는 다 묻는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진짜 고대언에 다 묻는다는 말이 있었습니까? 증명할 수 없죠? 그냥 다물은 몽골의 철을 뜻하는 투무르, 투르크의 티무르에서 왔다. 왜냐? 국가의 건국연도는 하늘하고 관계가 있는데 무슨 따먹 그거보다는 고구려의 건국연도는 천상주기로 철의 시대의 시작이고 다물 맞죠? 티무르의 시대죠. 지금도 철의 시대입니다. 앞으로 다시 황금시대로 가는데 그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정확하게 북쪽을 볼 수 있는 지역은 술록의 거주지와 일치합니다. 보셨습니까? 술록이 상징하는 바는 북극성이에요. 술록의 관을 썼다는 건 나는 북극성으로부터 그 하늘로부터 그 정당 쓰는 걸 나타낸 상징적 의미로 쓰이는 거예요. 물론 고대에 그러니까 술록이라는 게 계속 나오는 거예요. 물론 지금은 안 나옵니다만 이제 샤머니 그래서 이제부터 천성관이 나옵니다. 마고신 삼신할머니는 생명 인태와 관계가 있죠. 이 결론 부분인데 왜 그러면 여기서부터 천성관님이 중요하냐? 고대인들은 바로 이러한 고대 샤먼의 지배자, 즉 종교의 지배자가 지상에 내려와서 무엇을 할 수 있냐고 보면 인간 완성을 얘기했어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도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건 여러 가지 중에 딱 하나인 거. 고대인들이 생각했던 샤머니즘에서의 깨달음이라는 건 별거 없어요. 사실 우린 다 알고 있어요. 태어나는 날짜부터 정확하게 우리가 1년에 12개월 굿하고 제사 지낼 때 굿하고 나면 나중에 뭐 하는 줄 아십니까? 음복하는 거 말고 밥 먹었으면 힘이 넘치는데 뭐 해야 돼? 섹스 해야지. 섹스가 흉물스러운 거 아닙니다. 옛날 때 제천이를 잡는 거는 좋은 날짜예요. 길일에 그 하늘로부터 기운을 받아서 섹스를 해서 아이를 잉태시키는 게 주요 목적이었어요. 왜냐? 좋은 날을 받아야 천성적으로 좋은 아이가 탄생한다고. 그거를 관장하는 사람은 누굽니까? 북극성, 즉 삼신할머니의 기운을 받고 인간에 대한 삼신, 즉 정치 지도자가, 종교적 지도자가 제천 행사를 주관을 해서 그 행사, 물론 그중에 왕을 뽑는 거는 9월, 제사장을 뽑는 건 2월에서 다 설명. 하지만 그런 식으로 해서 뽑은 아이들을 선천적으로 좋게 태어나면은 그 아이를 후천적으로 교육을 시켜서
완벽한 인간을 만든다라고. 그 완벽한 인간은 왕이나 여왕이 되는 걸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1년은 12개월이듯이 거기에는 왕의 혈통, 여왕의 혈통, 재상의 혈통, 장사꾼의 혈통, 군인의 혈통 등등이 있는 거예요. 그런 아이들이 태어나면 각각 그 혈통에 맞게 태어난 아이들에게는 그 사주팔자에 맞는 교육을 시킨 거예요. 누가? 샤먼들. 그래서 최고로 실력이 좋은 사람서부터 서열을 맺어서 직위를 준 거예요. 그래서 왕의 정통성은 혈통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천통을 따라간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얘기했죠. 우리 민족은 장자민족이 될 수 없습니다. 왜냐? 천통을 따라. 단군의 아들이 단군이 될 수 있습니까? 안 돼요. 그런 거 없습니다. 아 물론 똑똑하면 돼요. 반드시라는 개념이 없어요. 장자 계승은 고구려 소수림왕 이후 아닙니다. 그 이전까지는 샤머니즘이 지배하는 세였기 때문에 절대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거는 성경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사울왕 때 너는 왕이 될 자격이 없다. 언제 태어난 장자가 될 수 있다니까 다 죽여버리죠. 그 전설이 뭡니까? 모세 아닙니까? 천통을 받은 자가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천통은 어떻게 받게 할까요? 제천행사. 왜 제천행사하는 줄 아십니까? 그래야 권력이 독점화되지 않고 여러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그 제사 끝나고 섹스는요 왕도 하지만 천민들도 해요. 같이 밥 먹고 뭐 합니까? 그렇게 해서 태어난 좋은 날짜를 받아서 태어난 아이들을 샤먼들이 걷어다 키우면은 교육시켜보면 귀족의 자제가 아니라 천민의 자제도 머리가 똑똑할 수 있거든요. 그럼 걔가 지배자 되는 거예요. 일종의 우리가 알고 있는 티베트 불교의 달라이라마 제도를 생각하시면 그게 고대 정치 제도였어요. 근데 왜 우린 자꾸 유교식으로 생각하죠? 누구의 아들이 그게 뭐가 중요해요? 샤머니즘은 우리는 지금 조선시대적 유교적 사고방식으로 고대 샤머니즘의 정치 제도를 해석하려고 그러면은 완전히 삼천포 이렇게 했던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그래야 그 사회가 오래가니. 즉 왕후장상에는 씨는 있는데 그거는 천통을 받아서 금수저에서 금수저가 나온다가 아니에요. 그게 바로 고대인들의 정치 철학이었어요. 근데 우리가 장자 계승을 할 수 있어요? 그건 유교적 사고방식이지. 고대인은 그런 생각 한 적이 없어요. 그랬기 때문에 샤머니즘이 추구하는 게 뭡니까? 완벽주의입니다. 완성된 인간은 이렇게 탄생. 아빠가 부자니까 내가 완벽한 인간이 되냐? 끊임없이 좋은 날짜를 받아서 태어나서 끊임없는 교육을 통해서. 그러다 보니까 그 어떤 그 선인이 된다든가 위대한 인물이 된다는 거는 꼭 왕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일본의 그 고다마리 세신하고 똑같습니다. 초밥을 잘 만드는 사람은 초밥을 잘 만들고요. 칼을 잘 만드는 사람은 칼을 잘 만들고 장사를 잘하는 사람은 장사의 신이 되면 된다. 그것이 바로 깨달았다. 그러한 성인들이 많이 살수록 그 나라는 군자의 나라가 되는 게 바로 고대인의 사고방식이었어요. 무조건 돌을 닦는 것만이 군자의 나라가 되는 게 아닌 겁니다. 다 군자가 되면 누가 장사고 누가 화장실 청소. 말이 안 되죠? 그게 바로 고대인들이 생각했던 국가관이고 이 국가관이 우주로부터 내려온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직업에는 귀천이 없다는 생각을 합니다. 우린 이런 사상관계 지금 다 없어졌어요. 그래서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왜 우리는 이런 사상을 지금 까먹고 농경민족적 사고방식에서 기만민족의 역사를 얘기하려고 해요. 전혀 안 맞아. 그래서 저는 꼭 유라시아에 와서 유목민하고 살아볼 거를 반드시 권합니다. 제발 누가 위냐? 누가 정통을 계승이냐? 어떻게 정통을 계승합니까? 정통은 파밀 아니에요. 그렇게 따지면 원조 발생지로 따진다면 정신으로 가면은 우리 그 정신 갖고 있습니까? 우리는 유교적 사고방식을 얘기하고 있는데 아니잖아요. 그냥 그렇게 얘기하고는 아까 이제 둥글게 둥글 우리는 다 같다라고 나가는 게 가장 정답이에요. 그럼으로써 주변 민족하고 갈등도 안 오고 같이 화합해서 공존의 사상이 나오는 겁니다. 저는 우리가 앞으로 그 제아사학과 쪽 역사학자들이 나가야 될 길은 이쪽이라고 봐요. 우리가 잘났다라고 얘기하기보다는 너희도 잘났다고 얘기해야지 우리 다 존경받아. 이게 절대 패배적인 사고방식이 아닙니다. 왠지 아십니까? 아무도 그렇게 안 하니까. 우리가 먼저 하면요. 이러한 학문의 중심은 우리나라가 되는 모든 걸 포용할 수 있는. 아직도 그게 안 돼. 아무리 폭포를 맞으면서 가부자 무조건 우리가 1등해야 되고 우리가 장제해야 되고 우리가 정통을 계승했다. 이 틀에서 절대 안 벗어나는. 너도 정통이 될 수 있고 너도 천재가 될 수 있다. 왜 얘기를 못합니까? 우리나라는 한국인의 나라지만 흑인도 대통령이 될 수 있어요. 왜 못해요 그게? 미국은 하지 않습니까? 왜냐? 샤머니즘 전통을 제대로 우리는 아직도 이러한 세계 시민주의나 세계가 한 형제라든가 인류에서 나왔다는 것에 대한 인식이 입으로는 하지만 사실 실천적으로 매우 부족합니다. 제가 유라시아에 가서 공부한 건 바로 이런 거였어요. 너무 다른데 그냥 나는 동양인이고 쟤는 서양인인데 우린 형제야 그래요. 뭐가 형제야? 쌍판대기가 다. 왜냐하면 우린 조상이 같아. 이게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혈통주의적 정통성을 생각하는 이 유교적 상식에 물들여진 사람들은 이해가 안 돼. 이거를 벗어나야 우리나라가 정말 강대국이 단일민족, 단일혈통 그런 거 없어요. 우리나라가 임진왜란 때 얼마나 당했고 고구려 때 얼마나 남의 나라 쳐들어가서 많이 섞었어요. 도대체 단일민족인가 도대체 어디에 존재한다고 그런 근거도 없는 얘기를 합니다. 그거보다는 차라리 오히려 과감하게 우린 한 형제라고 나가는 게 더 유리하게 나가고 그런 것들이 앞으로 우리나라가 세계를 이끌어갈 수 있는 철학과 중심을 매우 중요한 요소. 그리고 절대 아무도 안 하니까 끝내겠습니다.